양말목 한 개를 팔자로 꼬아 두 줄로 만든 후에 링 안에 넣고 반 접어 한 손으로 잡습니다. 새로운 양말목을 팔자로 꼬아 반으로 접어서 잡고 있던 양말목 고리 안에 걸어줍니다.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총 19개를 이어갑니다. 모양이 체인처럼 생겨서 체인뜨기라고 하네요. 원하는 길이에 따라 양말목 개수를 늘리거나 줄여도 됩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옆에 한 줄을 더 만듭니다. 두 줄을 만든 후에 한쪽 두 줄 고리에 양말목 한 개를 끼운 후 남은 두 줄의 고리를 감싸고 반대쪽 끈을 두 줄 안으로 통과시킨 후 당깁니다.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합니다. 우드 스틱을 놓고 매듭에 끼운 후 묶어줍니다. 완성됐네요. 꽃이나 리본을 달아주면 더 예쁘겠네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.